렌트카에 왔습니다. 아우, 개가 너무 귀여워요. 자기야, 빨리 개랑 대화해봐. 귀엽다. 마리아. 내려가 볼까? 나 올라오래. 빨리 점프하게, 빨리. 다리야, 다리야, 다리야. 다리 말 안 듣네. 다리야.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레이를 기아 레이를 렌트카 했습니다. 기스난 거. 기스 여기 두 개 남고요. 후방 카메라가 여기 있나? 자기야. 오늘 타임스크림에 왔습니다. 타임스크림에서 수영복을 살 거예요. 수영복을 살 겁니다. 수영복을 사러 왔습니다. 래시가드는 이 나이에 먹고 입기에는 좀 뻘쭘하고 해서 바지 반바지만 사려고 왔습니다. 수영복을 샀습니다. 푸른색. 역시 여름 하면 푸른색 아니겠습니까? 수영복 소개해줘. 수영복 꺼내서. 뭐 다 지금 꺼내서 빨리 보여줘. 수영복 바지 반바지 샀습니다. 거기서 즐기고 나서 잠은 그거 장호항 캠핑장이나 장호항 근처에 펜션이나 거기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아, 지금 차가 너무 막힙니다. 아, 양쪽으로 지금 다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예요, 진짜. 차들 다 개인 1인 1차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2차, 2차도 있고 3차도 있습니다. 왜 강원도를 가려면 왜 항상 이 길을 가야 되냐고. 와, 미치겠어. 제일 롯데월드 타고 생긴 것도 차 엄청 막히잖아. 잠실도. 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오늘의 아이템은 차에다가 충전. 여기다가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걸 사왔습니다. 두 개의 포트가 있고요. 이 C타입이 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가평 하이샵에서 샀고요. 액티몬이라고 초고속, 고속도 아니고 초고속이에요, 초고속. 와, 이거 한번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완전 좋아. 이렇게 딱 하고요. 내 손을 찍어야지. 그래가지고 C타입 여기 딱 충전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핸드폰을 충전하면은 완성! 우후! 그냥 충전, 잠깐 충전 몇 분 걸리나 왜 안 보여? 충전 몇 분 걸리는? 그게 안 나오네요. 충전 58분. 어디? 58분. 시도 켰는데. 거의 시끄럽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Easy the Hide and Zoom. 저관이랑 충대. 와이프가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했어. 이거. 조립할 수 있으면 진짜 IQ 200이야, 200. 와, 씨, 존나 어렵네, 이거. 빨리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야 돼, 이건. 진짜 창의력 1도 없으면 조립할 수가 없어. 중국. 당연히 다 중국이지. 이거 얼만데? 25,000원. 황비서, 역시 황비서 똑똑해! 와, 역시 우리 황비서!
피서가 왜 이렇게 똑똑할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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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똑똑해! 드디어 해결을 했습니다. 역시 황 비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나도 아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걸 뒤에다가 이렇게, 아니,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이걸 이렇게 딱 하면 돼. 오케이. 똑똑해. 7년 동안 짬밥이 먹었더니 이제, 완벽해. 아,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우후. 완성! 우리 둘이 이제 나오게 찍으려면 어떡해? 이러면 이제, 커플 차량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 좋은데? 좋아, 안 좋아? 좋아. 자기가 좀 안 보이긴 한데, 자기가 좀 올래? 자기가 찍을 때는 그렇게 좀씩 와줘.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차에서 커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산이라서 그런가, 최첨단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징벌같이 이렇게 흔들림을 막아줘야 되는데, 전혀 흔들림을 막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야 되나 봅니다. 전기차 말고 흔들림 없는 차를 사면은 될 것 같은데. 좀 방법 없나? 불도 켜자. 없다. 뽀샤시 역시 조명빨 받아야 돼. 조명빨 받으니까 또 다르네. 지금 자 하늘이 진짜 끝이 없. 양양 솔비치. 솔비치 검색했어? 아니요. 아이씨, 준비해야지. 여기서 검색해야지.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더 사야겠다. 아니 이거 내비용 핸드폰 사고 내 걸로 그거 하고 영상 찍고 해야지. 그치? 우리 뭐 여행 얼마나 갔어? 네, 계속 갈 건데 이제? 진짜? 너 봤잖아. 가봤잖아. 어렸을 때 가보지 않았어? 어렸을 때 거기서 살았지. 그러니까 살았으면서 왜 이야기를 못해? 빨리 이야기해주지. 무슨 이야기? 나 애들이랑 놀고 그렇게 바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놀고 했는지 그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뭐야? 켜져 있었어? 빨리 이제 이야기해주세요. 야간대 나온 거 아니야? 예, 네, 맞아요. 야간으로 낮에는 군인이라고 밤에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 형이 있잖아. 아버지 형이 그때 당시에는 황수관 박사님 아니었잖아. 그때는 아빠가 더 너의 형제 이야기가 궁금하단 말이야. 너의 형은 엄청난 국민 스타가 됐는데 왜 너희 아버지는 성공을 못했는지 궁금하잖아. 아, 우리 아빠도 별도 달고 높이 이렇게 진급할 수 있었는데, 좀 아빠가 이렇게 그 윗사람한테 술 한잔 하고 잘못된 거를 막 얘기하잖아요. 막 그랬더니 이게 뭐 막 아빠가 진급하는데 왕따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모의해가지고 아빠 뭐 성적이 뭔가 빨간 진단서 진짜? 그래서 취업을 경비밖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이야? 네. 그래서 아빠가 아무튼 슬픈 얘기 또 해요? 세 줄 정리하면 이거잖아. 들은 사람이 한번 얘기해봐. 황수관 박사님이
위장 아파서 대신 동생을 군대 보내버려서 보냈다는 소령됐다 이거 합니다. 그리고 황수환 박사님은 군인을 안 하고 연예계 아니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 박사했잖아 교수 됐어 교수 연세대 교수로 초빙 됐어. 아우 진짜 연세대 된 것도 전도하다가 아 그것도 그냥 전도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전도해서 아, 한세대학교 거기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큰아빠가 전도하는 거에 감명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답니다. 추천서를 써줬답니다. 와 사람은 역시 한 길을 잘 가야 돼요. 한 길을 큰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을 잘 하시는데 다들 유머 감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큰아빠가 좀 약간 특출난 그런 거에 속하는데 그래서 큰아빠가 설날 때 TV 나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서 떴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한순간에 스타가 됐죠. 근데 왜, 어떻게 TV 나왔을까 그랬지? 아, 그 의사니까 외래 교수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는데 너희 큰아버지가 황수환 박사님이 의사라고? 어, 의사 진짜? 생물학과하고 그거 청강생으로 그거를 졸업하게 돼가지고 의학 박사 됐는데 아, 의학 박사요? 생물학으로 체육교사였기 때문에 생물학하고 그때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국가대학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방송국의 SBS에서 나와가지고 뭐 하나 찍자고 건강에 관련된 거 찍자고 했는데 큰아빠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를 약 700m 앞 시속 100km 우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거를 방송국에서 패치하고 그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강의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호기심 천국 그 MC로까지 MC까지 된 거였어. 와 멋있다. 나도 그렇게 인생 한방 터트려줘야 하는데 아 전세계 통합스타 유연자까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200m 앞에 그 커브 구간이야. 아 진짜 난 전라도라서 안 돼. 나 박진영도 전라도 이수만도 전라도 그 다음에 YG도 전라도 SM도 전라도 하이브 방신혁도 전라도인데 아씨 나 왜 안 키워주냐고. 아 나 좀 키워주세요. 자기가 노래 잘했으면 가수했겠지. 네. 아니 나는 그냥 경영인 하고 싶은데 전세계 통합센터 경영인 하고 싶은데 신시들이 똑똑하더라고. 저는 심사임당 후서입니다. 진짜? 무슨 신씨인데? 평산 신씨입니다. 아 심사임당이 평상신 어. 평상신씨 다시 말해. 고려 때 그거 왕건의 오른팔입니다. 그래서 너는 신씨를 하거라 해서 신씨가 된 겁니다. 시조가 된 겁니다. 신순겸 장군. 신순겸 장군 후손입니다. 그래서 장군의 피가 흐르는데 맨날 허약해가지고 코피나 흐르고 있고, 아, 지금 당뇨에 지방간에, 아, 지금 죽을 때가 됐나 봅니다. 평상신씨. 평산? 아, 평산. 아, 근데 눈앞이다. 어떻게? 우리는 평해인데. 뭔가 통하네. 라임. 아니 우리는 영화 신황제가 있어가지고 신황을 검색하면은 다 신황제를 위하여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황신데 네. 누룰황이거든? 자기는 무슨 신씨야? 황산신씨라고 했잖아. 아니 한자 몰라. 무슨 신씨인지 모른다. 한자로 쓸 수 있잖아. 신 편씨
펼신 펼신 펼신. 아, 내 눈 졸라 아픈데? 임금왕이 있고 누르랑이 있고. 눈이 아프다고요? 어, 이거 다 끄자야지. 아, 눈 아프지. 야, 잠깐만. 아, 이거 이거 꺼버리면 어떡해. 양양에서 만나요. 메인입니까? 아씨, 왜 어디로 가야 되지? 와우 와우, 여기로 가야 된다. 바다, 바닷가 보이나 보다, 여기. 바닷가 안 보이는데? 아. 와우, 어디, 와. 성 같다, 성. 오, 오신, 헬레나님, 오신, 보라, 늦, 소감이 어떻습니까? 몰라요. 몇 명, 이렇게 그 부정적인 여자였어? 물 따뜻해? 아니, 차가워. 아. 바닷가 보고 싶은데, 바닷가 빨리 보러 가자. 바닷가, 바닷가 보러 가자. 오케이, 왔습니다. 우후! 바닷가가 보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바닷가가 보이는데 왜 바닷가 못 가게 막아놔 버렸네. 서울비치 바다입니다. 와, 여기서 자야겠다. 안되겠다. 바닷가도 있네. 산책로 가는 길. 우후. 더볼은 뭐야? 오면서 볼까? 오면서 보자. 죄송한데 해변 산책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 요리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아래. 아래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나무인가 이거? 몇 년 산 소나무야 이거? 와우, 멋있다. 드디어 산책로 막혔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사우나도 있다는데? 이게 이런 거죠. 웅장함이 있다. 와우, 진도 설비치보다 더 웅장함이 있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정문이 여긴가요? 아, 그래요? 여기로 가볼까? 호텔 레스토랑도 있고, 설비치 로비라는데? 자, 빨리 뒷모습 빨리빨리 빨리 내려가 내려가. 같이 내려가자. 아,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무작정 도는 것보다 여기를 보고 가야 돼요. 그 이집트 같이 만들었네. 이집트 느낌이 나는데요. 자, 드디어. 와,
인생 막 맥주. 왜 맥주는 돈이 안 나오냐? 와. 와, 떡볶이 장난 아닌데. 여기 강원도 떡볶이는 지구상 처음 맛보는 떡볶이입니다. 와. 너 안 와서 되고 싶어 했잖아. 안 드세요? 무슨 건축 양식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대 바닷가와 어우러져 500m 붉은색 천장과 흰색 벽, 그거 너 추가해줘야 돼요. 드디어 어저께 못 본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지금 아침 5시인데 해가 벌써 중천에 떴네. 7시라고? 와, 사막, 모래사막 같아. 해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범죄도시 3 여기서 찍었나 봅니다. 와우, 양양에서 찍었단 말이야? 아, 드디어. 솔비치 지리지 않습니까? 휴게소, 그 많은 휴게소를 다 가봤지만 동해 휴게소는 처음 가봅니다.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입니다. 와, 대박 아닙니까? 대박. 바다 보인다 진짜. 와, 이런 휴게소 개대박 아닙니까? 와, 바다가 보이는 화장실입니다. 와, 대박. 웰컴 속초 서비스에 왔습니다. 드디어 웰컴 센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피니트 풀 수영장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인피니트 풀은 없어요. 수영장 지하층이요? 네, 왔습니다. 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단으로 와야지. 아, 개쩐데? 우후! 개쩔지 않습니까? 우후! 와, 돌고래. 와우. 서민 두 명 얼마야? 오션플레이요? 아니요, 수영장. 개인권은 55,000원이고요. 저희 오션플레이 갈 건 9시 50분부터 하고 있어서 옆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해 주셔야 돼요. 진짜요? 9시 50분부터 한다고요? 네.
하겠습니다. 어, 거북이다. 거북이, 거북이, 뭐 했어요? 거북이, 엄마 거북이, 아빠 거북이.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이 마카롱이 있습니다. 신발 왜 안 신었어? 신발? 어. 신발 안 해? 와, 저 바닷가에 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 가보자. 어디로 가야 돼요? 저거 지금 운영 안 해요. 안 해요? 언제부터 운영해요? 네? 7월 1일부터 운영해요. 와, 이거 타려고 왔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해? 망했네. 아씨. 이것도 이것도 못 타? 이것도 안 돼? 운영시간 11시인데? 너무 당하네. 야, 11시부터 이거 타려고 왔는데 이게 안, 7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답니다. 이거 이런 사기가 아니야. 사기네. 그러면 처음부터 사기라고 말을 해줘야지. 저 밑에 큰 수영장 가자. 야, 이거 탈 수 있다. 이거 이거라도 타자, 자기야. 이거 탈 수 있어. 올라가자.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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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자기야, 빨리 물 마셔. 빨리, 아, 빨리 물 마셔. 알았어. 같이 들어가야지. 야, 꺼내줘. 핸드폰 들어줘. 자유형도 해, 이제. 자유형. 얼굴을 들어야지. 얼굴을 왜 안 들어? 세로이, 세로이다. 박세로이, 박세로이. 자기야, 여기 손 흔들어. 한 번 더 타자. 한 번 더 타자. 나 안 탔으니까. 파도도 오네. 그럼 파도 와야지 가지. 빨리 와. 어, 차.
안경이요? 안경 안 쓰면 나 못 가는데. 쌍용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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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찍어줄게. 거기, 거기. 자기야, 나 봐봐. 몰려온다, 수만이가 몰려온다. 야, 장호 비치. 아, 이게 스노우클링 하는 데인데? 야, 여기 완전히 만실인데? 와. 와, 여기 등대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장난 아니네. 이런 데로 오려고 했다니, 아씨. 체험장. 2만원 한다고? 찾았다. 와, 진짜 사람 많어. 와, 사람 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 사람 많았네. 와, 여기 스노클링? 물고기는 없고 다. 그래, 하지. 야, 진짜 멋있다. 고기도 없어. 아씨, 역시 필리핀이야. 재밌겠다. 끝이야. 아, 여기. 야, 또 내가 오니까 또 날씨가 좋네. 날씨가 최고예요, 아주.